2020년도 9월 3일 해외 선물 시황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이비달토록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야간장에 오늘 국내 주간장에는 강한 반등 구간이 왔지만 어제서부터 제가 장 흐름이 굉장히 좀 불안하다라고 오늘 아침 주간장에 한네 번, 다섯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S&P나 나스닥이 강한 반등장이 오는 구간에 조정이 올수 있죠. 반등 구간에 조정이 올수 있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주식이라고 하는 게 날마다 올라가겠습니까? 한번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나스닥 하락폭이 조금 좀 상황이 안 좋아요. 자, 여러분들 이 차트 한번 보시고요. 자, 이렇게 꾸준하게 반등을 하면서, 물론 이때도 주가가 빠지고, 이때도 주가가 빠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주가가 빠지더라도, 이거 단순한 조정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 지금 S&P나 나스닥이 지금 빠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락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니까 제가 오전장에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렸어요. 오늘 하락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역시 제가 예측한 것대로 하락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서 투자를 하셔야 돼요. 제 방송을 계속 들으시면 오늘 여러분들이 왜 나스닥하고 S&P에다가 하락장에다가 배팅을 해야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가? 여태까지는. 자, 이제 지금 시간입니다. 지금 시간이 8시 34분인데요. 자, 지금 시간 이후로 주가가 더 이상 빠지면 안 됩니다. 무조건 지지받고 올라가셔야 된다, 이란. 자, 올라가야 돼요. 자, 조금 불안한 구간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전장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렸고, 지금 시간 이후로 이제 하락장을 멈추고 주가가 반등권을 잡아야 됩니다. 반등권을 잡지 못하면은요, 이거 사태가 조금 불안할 수 있어요. 근데 불안한 게 이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이게 이제 누적적으로 오게 되면은요, 이거 사태가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이비달토록 이야기했지만, 지금 종합주가가 코스피 종합주가가 지금 코스닥서부터 시작해서 강한 반등장이잖아요. 강한 반등장인데 나 홀로 반등은 절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오전장, 오후장 분석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면서 뭐라고 그랬냐? 오늘은 강하게 반등 구간이 왔지만 내일장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내일장이 이제 금요일 날장 아닙니까? 금요일 마지막 날장인데, 내일 주가가 강하게 상방을 돌려야 되는데, 상방을 돌려서 직전 정고점 근접가를 뚫고 올라가든가,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미국장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장 흐름이, 미국장도 여러분들 지금 일봉을 보시면 알지만, 아주 강한 반등장이잖아요. 강한 반등장 이후에, 이렇게 조정 나올 수 있어요. 조정 나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다른 데에 지표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왜 나스닥하고 S&P가 지금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가? 이 조짐이 요것으로 지금 끝나야지, 여기서 누적적으로 추세가 바뀌어 버릴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돌다리도 두들겨서 건너야 된다고, 여러분들 잘못하면 곡소리가 날수 있는 또 시발점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안 좋은 얘기만 일부러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특히 조심하세요. 자, 여기서 주가가 더 이상 밀리지 말고, 지금 시간 이후로 주가가 반등권이 와서 야간장에 주가가 돌아야 됩니다. 무조건 돌아야 돼요. 무조건 돌지 못하면은요, 이거 오늘 추세가 심하게 꺾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것은 그렇게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는 오늘 이 시간에 저점을
지지를 받고 다시 깨고 내려가느냐, 아니면은 미국 본장이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본장이 열리고 난 다음에 오늘의 지금 이 시간에 저점을 다시 깨고 내려가면 이거 상황이 안 좋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 꼭 명심하세요. 무조건 지지받고 올라가야 됩니다. 단순한 하락장이면 단순하게 뭐 이렇게 조종장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 안 해요. 자, 여기에서 단순한 조종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하락 뭐 대세 하락장이 시작이 되는 게뭐 어느 날에서부터 뭐 갑자기 시작되는 줄 아세요? 다그 전에 전조 증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전조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때도 하락이었고 이때도 음봉이었고 이때도 상승장의 음봉이었고 똑같이 음봉이었는데 저 사람 왜 오늘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수다를 떨어? 뭐 너스레를 떨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은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 이후로 주가가 단순한 조정이라면 무조건 여기서 지금 현재 시간 아까 이제 뭐 8시 한반 정도 됐죠. 거기 전 저점을 지지를 받고 주가가 더 이상 밀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미국장이 본장이 열려도 무조건 지지받고 여기서 주가가 돌아야지 뭐 새벽이 넘어가고 12시 넘어가서 1시, 2시에 다시 오늘의 이 8시 반 시간 타임대에 저점을 깨고 내려가서 회복을 못하면은요. 이거 쭉 하고 빠집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지금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의 주가 흐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